짜증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.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저희 대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야, 아까 끝났잖아 대본은. 이 자식들 이거 대사 다 까먹고 있어. 자, 오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 커플과 해외여행 가는 당일 공항에서 내 여자친구와 친구가 여권을 안 가지고 왔다면. 제가 지금부터 가도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뭐예요? 저는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? 이 여행지 여자친구가 되게 가고 싶어했던 곳이에요.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여행지는 이렇다라고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세 번째 뭐예요?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면서 명품관에서 여자친구가 직접 고른 명품백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. 아, 근데 지금 그 선택으로는 여자친구랑 지금 같이 해외를 안 가는데 어떻게 면세점에서 상품을 고르죠? 아, 얘기 안 했나? 뭐예요? 나 여자친구 바뀌었어. 누구로 바뀌어요? 아, 이거 자기 여권을 꼼꼼히 챙기는 여자가 있고요. 예, 여권을 안 챙기는 여자가 있어요. 누구 만날 거예요? 꼼꼼히 챙기는 여자 만나잖아. 나도 그래서 만나는 것뿐이야. 왜 그래? 예. 제가 지금부터 가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뭐예요? 자, 세 번째 뭐예요?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뭐예요?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여자친구가 같이 딱 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딱 고르면은 그 자리에서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. 아, 근데 그 지금 이상주 씨 주장은 여자친구랑 같이 안 가잖아요. 근데 면세점에서 어떻게 선물을 골라줍니까? 아, 내 얘기 안 했나? 뭐요? 아, 나 여자친구 바뀌었어. 어머! 이거 있잖아. 방송으로 보면 되게 재밌다. 이게 왜 웃음이 안 나오는지 알아요? 옆에 여자친구가 있으니까. 남자 웃음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리잖아. 집에 가서 봐봐, 방송 봐봐, 댓글 봐봐. 역시 이상준. 재밌어. 다 남자들이 댓글 달아줍니다. 여러분, 저 뒤에 오케이. 어항 보이시죠? 어항, 어항. 어항에 물이 어항. 가득 차 있습니다. 어항. 어항, 어항. 무슨 소리죠? 아, 이게 예, 어항, 어항. 너 때문에 어항이라고 그러지. 너 때문에 어항이라고 그러지. 어항. 저 뒤에 어항 보이십니까? 어항. 저 어항에 있는 어항. 저 물. 어항. 어항. 이게 무슨 병이야? 뭐야 이게? 어항. 아, 왜 이러는 어항. 거야? 저 뭐 개한테 물린 어항. 거야? 왜 이런? 어항. 개발에 벌레가 들어간 거야? 어항. 아, 왜 이? 어항. 자, 이 어항에. 어항. 자, 물이 가득 차 있죠. 자, 이 물이 무슨 저 오항, 자 오항이 아니라 어항. 봐봐, 너도 말리지.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 하지 말라고 그런 거. 저 오항부터 다시 오항이라고 하잖아 너도. 봐봐, 이상하다니까. 아니. 오항. 이거를 그 혹시 둘이 짠 거예요? 뭐예요 이게? 아, 이거 안 짰어. 예? 안 짰. 아니 왜 들어오는 건지 안 짰다고 몰라. 미친놈이야 이제. 오항. 안 짰다니까. 오항.